예, 앞서 보신 대로 오늘 문 대통령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평가는 좀 예상 밖이었죠. 결국 남은 임기는 갈등을 수습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게 아닌가 싶은데 대통령 이렇게 생각하게 된 배경이 뭘지 청와대를 취재하는 김보근 기자에게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자, 저희가 보통 추윤 갈등이라고 해서 엄청난 기사를 쏟아냈고 또 국민들의 관심도 그만큼 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대통령이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입장 밝힌 게 거의 없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한마디로 정리를 했어요.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예, 오늘 회견 준비를 도운 한 청와대 관계자는요. 한마디로 대통령이 윤 총장을 끌어안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추 장관이 취임한 지난해 1월부터 꼬박 1년간 추윤 갈등이 지속된 것을 수습하겠다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예. 그동안 추 장관을 비롯해서 여권 전체가 윤 총장 찍어내기에 매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대통령의 오늘 발언으로 이런 문제는 좀 정리가 된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 달 초 검찰 인사가 예정돼 있는데 저희도 보도해드렸지만 윤 총장의 의견이 이번 인사에 상당 부분 반영될 거라는 관측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렇게 되면 그동안 윤 총장 그만두라고 목소리 높였던 여권 인사들도 좀 머쓱하게 되긴 했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감사원의 이제 탈원전 감사 지금 진행 중인데 이것도 지금 상당히 민감한 얘기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은 뭡니까? 예, 먼저 해당 발언을 들어보시죠. 예. 이번의 또 감사는 이 공익 감사 청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감사원의 감사가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그동안 여당이 줄기차게 제기해온 정치감사 주장도 문 대통령이 이번에 확실하게 정리를 해준 걸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여권에서 비판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은 감싸는 모양새를 취했고 또 그러나 반대로 사면론을 꺼냈던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좀 냉랭하게 잘라버렸다 이런 느낌도 들더군요. 예,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민주당 내에서도요. 오늘 회견에 최대 피해자가 이낙연 대표다 그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지율 하락으로 고민이 컸던 이 대표로서는 본인이 승부수로 던졌던 이 사면론으로 역풍만 맞게 된 셈이죠. 예. 다만 이 대표가 제안했던 이익공유제와 또 당헌 개정을 통한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에는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 자, 이 보궐선거 공천 문제 여기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입장을 냈는데 조금은 제가 듣기에는 공격적으로 들리던데 과거 발언하고 비춰보면 좀 오해 소지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요. 문 대통령은 당대표였던 2015년에 중대한 혐의로 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에는 공천하지 않는다 이런 당헌을 만들었었죠. 예. 당시 재선거 때도 직접 상대방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재선거 하는데 예산만 수십억 됩니다.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책임집니까? 후보 내지 말아야죠. 자, 그런데 오늘은 민주당 소속의 단체장들의 성비비로 치러지는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에 후보를 내는 거를 두둔한 겁니다. 예. 제가 대표 시절에 만들어진 당원이라고 그것이 무슨 신성시 될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 당원들의 선택에 대해서 존중하는.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 말이 바뀐 건 분명하군요. 북한이 최근 뭐 야간 무력 시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무장을 강화하는 건요 비핵화 협상이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거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강하게 반발해 왔던 3월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서는. 방어 훈련의 성격이라면서 강행 의사를 보였습니다. 이틀 뒤에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지 않겠습니까? 예. 여기서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예, 대통령 기자회견 뭐 오늘 말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앞으로 이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어쨌든 좀 변화가 보이는 건 분명해 보이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김보근 기자 잘 들었습니다.